속에 팥이 꽉찬 경주식 팥빵, 이건 거의 빵팥 아닌가요? 집에서도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하우니의 빵탐험, 오늘 소개할 빵은 경주식 팥빵입니다. 그냥 팥빵이 아니라 황남빵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황남빵 광고가 아니고 가치 있는 한국빵을 소개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두 번째, 원조 구별 논란 이 영상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빵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레시피를 보실 분들은 바로 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제가 추측한 레시피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황남빵의 특허와 상표권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황남빵. 황남빵이 뭐야?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황남빵은 경주에서 맛볼 수 있는 경주만의 빵인데요. 얇은 피 안에 팥소각 듬뿍 들어있는 빵이지만 사실은 발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과자이긴 합니다. 이 황남빵은 무려 1939년부터 만들어진 오래된 빵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고 최영아옹이 이 황남빵의 개발자이고 창업주입니다. 황남빵은 경주시 지정 전통음식, 또 경북 지정 명품으로도 지정되었고, 최영아옹은 살아계실 때 철저한 원칙을 지키면서 이 황남빵 빵을 만드시는 걸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황남빵이었던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후 황남동에서 팔기 시작해서 손님들이 황남빵이라 부르기 시작했대요. 아주 옛날부터 매장에 들어가면 제조 공정을 다 오픈해놓고 만들고 계시고요. 이걸 팥을 산처럼 쌓아두고 하나하나씩 모두 손으로 빚어서 만드는 빵으로 유명했습니다. 저 옛날에 대구 살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정말 자주 갔거든요. 황남빵을 사오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사회인이 돼서 경주에 방문했다가 제가 알던 황남빵이 너무 크고 세련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황남빵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한 건 지난 13세기 빵 영상을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빵, 독특한 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황남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황남빵을 만들어 봐야겠다 결심하고 레시피를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황남빵 상자에 원재료가 표기되어 있어서 반죽이 밀가루, 백설탕, 계란, 소다로 만든다는 건 알아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닌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피가 완전 꽝인 거예요. 보들촉촉한 그런 황남빵의 빵피가 아니라 그냥 만주 같은 거예요. 왕밤빵 같은 만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레시피는 그냥 왕밤빵 만주 레시피지 황남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련한 모든 영상과 기사를 샅샅이 뒤지다가 2006년 영남일보의 기사에서 일부 재료의 비율과 재료 넣는 순서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커스 퍼센트로 대충 레시피를 정리해보니까 달걀이 한 22%, 설탕이 한 66% 정도 되는 것 같고, 가장 제 눈을 사로잡은 구절은 85년 월간지 세미기품을 통해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검색으로 세미기품을 85년 2월호라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군데를 수소문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도 일부를 가지고 계셔서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남은 옵션은 황남빵의 비밀을 찾으러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출간물이 등록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Let's go! 온라인으로 일부 페이지 사본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접 보고 싶어서 방문했고요. 드디어 이 세미기품을 85년 2월호를 만났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보던 이 표지를 직접 만져보고 읽을 수 있다니 너무 설레고 기쁘더라고요. 드디어 이 안에 모든 레시피가 들어있는 것인가? 라고 받았으나 레시피 빼고 모든 정보였습니다. 저는 막 옛날에는 잡지에 레시피도 싣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역시 비밀은 비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레시피보다 이 빵이 가진 가치, 그리고 창업주의 대단함을 엄청나게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팥소 준비부터 만들기까지 전부 수제로 할 것, 국산 팥을 쓰는 것, 돈 벌자고 도매를 하지 않는 것 등등 정말 철저 신념으로 이 브랜드를 지키셨더라고요. 근데 황남빵 기사 바로 다음에 한두 조각 빵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탄단지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레시피는 구하지 못했고 물과 소다는 여기저기서 검색한 레시피로 얼추 맞춰보기로 했고, 검색하다 보니까 이 전설의 배합표 같은 느낌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 글도 참고해봤습니다. 잠실 롯데월드몰에도 황남빵 직영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들러서 한두 개씩 꼭 사먹고 있는데 가끔 일찍 오면 여기서 황남빵 빚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본 저 의문의 냄비와 나무 주걱 저 정체는 뒤에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황남빵 제가 작년부터 가게를 갈 때마다 단서를 모으면서 사 먹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데크오븐 온도가 무려 270도, 240도에 달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버전을 집에서 엄청 많이 만들어봤는데 고온에서 빠르게 굽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아주 예전엔 특수 제작한 가스오븐에서 구웠다고 하더라고요. 오, 뜨끈뜨끈. 오, 뜨거. 나트. 아무튼 황남빵 반죽은 저렇게 냄비에서 나무주걱으로 엄청 힘차게 저어준 다음에 그대로 밀가루 위에 얹어서 그거를 똥똥똥똥 잘라서 쓰시더라고요. 아마 밀가루의 3분의 2나 들어가는 설탕을 중탕으로 먼저 충분히 녹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진짜 여러 영상을 봤는데 특히 대한민국 특허청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반죽 성형, 여기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이 많아서도 있었지만 황남빵이 엄격한 상표권과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보여드립니다. 제 야매 레시피 보고 황남빵으로 파시면 즉시 경고장 받으실 수 있으니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도 소도 문제지만 이 도장이 없이 어떻게 황남빵이겠습니까? 이 도장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찾는데 실패하셨습니다. 근데 경주 재료상에 판다는 인친분의 제보를 듣고 전화드려서 알아봤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경주빵 그 도장도 파세요? 네, 도장 있어요. 도장 혹시 택배로도 살 수 있을까요? 네, 촛불로 하면 살 수 있어요. 얼마예요? 4만 원이요. 동으로 된 거예요? 동인지 모르고 금색이에요. 그렇다고 하니 사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심지어 황남빵 공식 인스타에 이 도장 하나만 살 수 있냐고 DM까지 보냈는데 이건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시고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하셔서 에클레어 짜는 큰 모양깍지로 대체해서 만들었습니다. 비싼 도구 사지 않아도 만들어 볼 수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869K 이 큰 모양깍지 사용했지만 오른쪽에 입체 모양깍지 이걸로도 찍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사서 한번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황남빵의 성분 70%는 무려 국내산 팥, 파당금입니다. 제가 황남빵의 팥소를 찾다 보니까 경주가 경북을 대표하는 팥 생산지가 된 이유가 바로 이 황남빵과의 계약 재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경주에서 나는 팥 전량을 황남빵이 다 계약 재배로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 걱정 없이 팥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이 경주산 팥을 불리고 삶고 3시간 동안 다리면서 쉴 새 없이 휘저어줘야 비로소 완성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알아도 하기가 힘들 것 같긴 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아보니까 모양은 따라한 곳이 많지만 국내산 팥을 일일이 다려서 쓰는 곳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경주식 팥빵, 황남빵 따라하는 레시피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 이러니까 참고하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섞어줄 건데요. 중탕을 해도 되는 볼에다가 물에 소다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기사에서 본 것처럼요. 그 다음에 설탕도 넣고 달걀도 넣고 사례대로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까지 힘차게 저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그 영상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처음에 섞으면 반죽이 엄청 되고 뻑뻑한 게 정상이에요. 다음으로는 반죽을 중탕해 줄 건데요.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다가 반죽을 이렇게 얹어서 중탕해 주겠습니다. 반죽이 익을 수도 있으니까 펄펄 끓는 물은 쓰지 마시고요. 그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스테인리스 볼보다는 따뜻한 물은 약간 묵직한 녀석에 담아서 이렇게 반죽을 얹어서 살살 저어가면서 설탕을 녹여주는 게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살 하셔도 충분히 녹습니다. 설탕이 녹으면서 반죽이 점점 윤기가 나고 매끄러워질 거예요. 그러다가 반죽 안에 설탕 알갱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녹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처음 섞었을 때보다 훨씬 잘 늘어나고 윤기가 나는 상태가 되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휴지에 관해서는 황남빵은 아마 휴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기사들을 보면. 근데 제가 휴지 한 것 안 한 것 두 번 다 해보니까 휴지를 한쪽이 초보자가 만들기에는 훨씬 성형하기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지하는 레시피 기준으로 알려드리지만 휴지 없이 바로 사용하셔도 OK입니다. 휴지 안 하실 거면 이 다음 단계부터 따라 하시면 돼요. 휴지를 마친 반죽은 살짝 단단해졌기 때문에 만지거나 성형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상태입니다. 작업대에 덧가루를 아주 충분하게 잘 뿌려주신 다음에 스크래퍼 등으로 반죽을 잘 꺼내서 그 위에 얹어주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이 상태에서 바로바로 잘라서 쓰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살살 늘려서 반죽을 쭉쭉 길게 만든 다음에 10g 정도씩 잘라서 잘라놓고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계량 안 하고 그냥 황남빵 달인다 이러면서 토토토토 잘랐더니 엄청 커지더라고요. 꼭 계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휴지 안 한 반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거의 단단함이 없고 주르르르 흐르고 흐느적거리는 편이에요. 얘도 반죽이로 그냥 덧가루를 충분히 뿌려서 모양을 잡고 살살 늘려서 자르기 쉽게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깍두기 정도 크기, 요 10g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0g씩 깍두기입니다. 동치미나 석박지 아니에요. 제가 또 본 건 많기 때문에 팥 쌓아놓은 거 따라한다고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물론 중국산 팥입니다.
이제 성형해 줄 겁니다. 반죽을 덧가루 위에 올려두고 손바닥으로 꾹꾹 방향을 돌려가면서 눌러주시면 얼추 동그랗게 되는데요. 나머지 반죽 잘 마르니까 랩 얹어두시고 얼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펼쳐지면 한 손에 딱 잡고 이제 파당금 30g을 딱 떠와서 반죽 안에 착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살살 가운데로 반죽을 모아가면서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주면 돼요. 진짜 영상 5만 번 돌려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했는데 손이 잘 마음대로 안 되긴 해요. 근데 그래도 하다 보면 는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반죽으로 앙금을 간신히 감싸주는 게 완성입니다. 다시요, 반죽 가운데에 앙금을 넣고 뒤집어서 꾹꾹 붙여준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살살살 헤라로 앙금을 안쪽으로 모아주면서 반죽을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황남빵 빚으시는 영상 보면 거의 손가락 두 개로 다 하시던데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거 꼭 영상 한번 보세요. 정 안 된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그냥 양손으로 꾹꾹 닫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성형 마친 반죽들은 오븐팬에 예쁘게 팬닝을 해주고요. 이제 구울 준비하겠습니다. 여분의 덧가루는 솔로 살살살살 털어서 제거해주면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저 솔은 다이소 김솔인데 저 밀가루 털 때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에클레어 깍지로 무늬를 찍어주는데 원조는 밀가루가 아니라 물을 묻혀서 찍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물 묻히세요. 깍지로 찍을 때는 생각보다 좀 깊게 찍고 그리고 수직으로 올려줘야 그 찍은 모양이 그대로 예쁘게 유지가 돼요. 찍고 나서 이러면 무늬가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에클레어 깍지로 나름 괜찮죠? 열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빵에도 무늬 잘 찍어주면 끝입니다. 비록 진짜 도장은 아니지만 나름 황남빵 느낌 나지 않나요? 이제 달걀물을 골고루 얇게 발라줄 겁니다. 두껍게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굽기가 너무 중요해요. 최고 온도 충분히 예열한 다음에 빠르게 구워낼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오븐 위쪽 단에 놓고 4분 동안 윗면을 빠르게 익히는 거예요. 그래야 터지지 않고 순식간에 윗면 색이 나고 모양이 유지되면서 구워져요. 그 다음에 단을 바꿔서 1, 2분 동안 아랫면을 익혀주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오븐은 데크 오븐이나 가스 오븐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워주면 좀 더 잘 구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매 황남빵 따라 만들기 완성입니다. 매장에서는 구워진 황남빵을 바로 상자에 포장하더라고요. 그래야 잔열로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천으로 덮어서 살짝 식혀준 다음에 근데 또 갖고 온 건 먹어봐야 되잖아요. 따끈따끈할 때 제법 귀엽게 잘 만들어졌죠? 황남빵은 약간 굽고 나서 따뜻할 때 먹으면 바삭하고 촉촉한 식감은 식어야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한김 식으면 이제 비닐이나 지퍼백에 넣어서 촉촉하게 마저 식혀줄 겁니다. 상자에 바로 포장해도 되지만 집에서 먹을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반나절 정도 식혀두고 나면 빵피가 수분을 흡수해서 아주아주 촉촉해지게 됩니다. 드디어 왕밤빵을 탈피한 촉촉한 피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로 황남빵과 하우니빵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남빵 잠실점에서 사온 거 높이는 2.5cm 그리고 지름은 4cm 정도 되는 사이즈였고요. 옆쪽은 거의 반죽이 없어요. 진짜 갠신이 팥을 감싸고 있고 위아래로는 아주 매끈하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팥이 수제 파당금이라는 점. 다음으로 하우니빵입니다. 높이는 약 2.3cm 근데 너비가 지름이 5에서 6cm 정도 훨씬 큽니다. 좀 작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만든 건 더 컸어요. 확실히 에클레어 깍지로 찍었더니 무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귀엽고요. 약간 팥을 예쁘게 싸야 최종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통파당금을 한번 써봤습니다. 팥을 뜰 때마다 계량을 하지 않았더니 빵 무게 편차가 꽤 컸습니다. 나중에는 다 계량해서 했고요. 단면을 보면 황남빵은 팥이 좁고 높게 성형되어 있고 저는 넓고 낮게 성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팥 앙금보다 고온 앙금을 쓰면 단면이 좀 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황남빵이 물론 확실히 예쁘고 맛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하우니빵도 나쁘지 않습니다. 꽤 비슷해요. 사실 저희 아빠가 늘 경주 근처 가시면 사오던 추억의 맛이거든요. 저한테 황남빵은 100%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법 집에서 비슷하고 맛있는 황남빵을 만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매번 다른 나라의 빵에 좀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의 황남빵이 이렇게 멋진 빵인 줄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의 길고 긴 황남빵 탐험기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하고요. 황남빵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저를 따라 맛있는 팥빵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빵 탐험하세요.